형 오랜만에 한상가득으로 뭐 하나 오지게 CBD로 다 사서 먹어보자. 난 형이 오지게 먹는 거 볼 때가 제일 재밌더라. 오케이 접수 완료. 어렵지 않지. 제이제이의 한상가득 시리즈 시즌 3 세 번째 편은 바로 GS25 편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네, JJ의 한상 가득 시리즈 시즌 3 GS25 편의점에서 한상 가득 일용할 양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구독자분의 의견대로 오늘 오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바로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가볍게 식전 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톡톡 터지는 통통한 새우버거, 콘 마요 소세지, 바게트 샌드위치. 원래 뭐 코스 요리로 밥 먹을 때 식전에 빵도 먹고 샐러드는 예전에는 구색상 한상가득에서 먹었었는데 사실 난 초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일단은 여기 비주얼이 어마무시하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면은 빵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찍으려고 아침 굶고 왔는데 그래도 야 왜 뭐 하는 거냐고! 빵에서는 퍽퍽함이 느껴지고 새우 패티에서는 기름 냄새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 기름 냄새를 잡아줄 채소들이 심하게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난 투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감춰지질 않아요. 양념이 많은 쪽은 인정해요. 약간 짝퉁 롯데리아 햄버거의 스멜이 나면서 괜찮은데 변두리가 너무 맛없다. 겉에 부분에 뭐 채소나 이런 게 많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햄버거였는데 뭐 가볍게 한 끼를 때우려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고기 버거 먹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웬만하면 버거는 음료 없이 그냥 끝내는 스타일인데 이건 안 되겠네요. 파이트! 와. 두 번째 식전빵 콘 마요 소세지 바게트 샌드위치 사진대로 기대를 해봅니다. 짜라라란. 요거는 그래도 뭔가 내용물이 요거는 알차요. 그냥 겉보기에도 꾸덕하고 찐득해 보이는 소스가 듬뿍 들어가 있고 소세지도 도톰한 눈으로 딱 있고 그리고 콘 마요니까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들 보입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토독토독하고 터지는 소세지의 식감이 괜찮아요. 그 밀가루 많이 섞인 그런 소세지가 아닌 듯한 느낌이고요. 바게트 빵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면은 소세지의 토독토독한 식감에다가 빵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같이 느껴지면서 술집 가면은 기본 안주로 나오는 콘치즈 그 맛이 추가가 된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핫도그에는 그 맛 자체도 듬뿍듬뿍 들어가서 케찹에다가 허니머스터드 싹 들어가고 그렇게 딱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왠지 느끼한 게 땡겨라는 생각이 드는 날 괜찮은 핫도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전빵들에서는 살짝의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짜 치즈 듬뿍 김밥! 그리고 봉화춘 유산슬 라면! 일단은 유산슬 라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이 진짜로 중국집에서 딱 시켜가지고 먹을 때 그 찐득찐득한 진짜로 유산슬의 빛깔 같은데 오, 냄새도 되게 고소한 냄새가 볶아가지고 약간 기름진 냄새 고개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면 뭐하니를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유산슬 씨가 유산슬 라면을 만드는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편의점에서 나온 거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닐 테지만 얼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맛있다. 중식스러운 기름 냄새 나면서 찐득찐득한 맛이 돌고 사리곰탕이랑 나가사키 짬뽕을 반반 섞어가지고 감자 전분 녹아주고 이렇게 찐득하게 만든 그런 느낌인데 아 뭔가 진짜 채소로 육수를 낸 것 마냥 깊은 맛이 이렇게 돌면서 MSG겠죠? 그래도 입안에 착착 감기는 면발의 느낌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쯤 먹어봐도 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맛있네. 맛은 있는데 전자레인지 조리라 겁나 뜨거워. 자, 그 다음에 이거 먹어봅시다. 모짜 치즈 듬뿍 김밥인데 빨간 게 정체가 떡볶이 양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스트링 치즈가 여기 이렇게 쫙
얼큰하다 김밥이. 약간 그 떡볶이 국물이라고 하는데 신전 떡볶이처럼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엽떡처럼 비교적 많은 맛이 없으면서 깔끔하게 얼큰한 그런 맛을 이만큼 강조시켜놓은 김밥입니다. 이거는 이게 많이 맵다. 요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면에 매운맛이 없으니까 김밥 하나를 딱, 그 다음에 라면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뜨겁긴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치즈 늘어나는 거 보소. 듬뿍 들어가 있어요, 듬뿍. 국물에다 딱 요렇게 해서 이 녹은 치즈가 입안에 들어가서 쭉쭉 퍼지면서 여기서도 고소한 맛이 같이 올라오고 또 이건 칼칼한데 맵진 않고 깊은 맛이 나고 이게 섞이면은 자, 이쯤에서 제가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하나 사왔습니다. 빙그레 캔디바 맛 우유. 캔디바를 그냥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 캔디바 껍데기랑 안에 그 우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물어서 녹여. 그냥 미지근한 캔디바. 지금 면은 다 먹어갖고 국물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밥을 그냥 딱 해갖고 비벼버려. 이게 볼품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그런가. 딱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맨! 그냥 딱 좋아! 찌득하고 깊은 맛에다가 칼칼함이 추가됐어. 얼큰 유산슬 국밥. 자, 다음 음식 레고. 자, 이번에는 파스타 먹어봅시다. 치즈 한박 스파게티 콩 마늘 알리오 올리오. 이건 그냥 딱 간단식 요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 크,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여담이지만 제 여자친구가 파스타를 자기가 만들어준다고 할 때마다 맨날 알리오 올리오만 만들어줘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애기야. 근데 맛있거든요 꽤? 그 알리오 올리오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맛이 있다 없다 딱 먹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3,900원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구성입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같이 지금 이야 괜찮다 이거. 아, 들어가는 순간 기름칠이 샥 되면서 통후추 향이 탁 올라오면서 마늘 향이 입안 전체를 확 지배해 버립니다. 알리올리오 만들 때 마늘을 엄청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치고 마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갖고 이건 괜찮게 먹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알리올리오보다도 뭔가 마늘 향이 더 강조된 느낌. 진짜 맛있다 이거. 여자친구 가면 이게 조금 더 맛있어. 애기야! 식당 가서 먹어도 파스타 꽤 비싸잖아요. 거의 10,000원 안팎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3,900원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 맛도 굉장해요. 간도 적절하게 딱 기분 좋게 맛있다고 느낄 정도. 맛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게 어느 정도 미리 조리가 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면의 식감이 살짝 오버쿡된 퍼지는 느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짝 불은 거 먹는 것 같아요. 꼬들꼬들해야 더 맛있긴 한데 그러면 3,900원이면 뭐. 자, 이번에는 함박 스테이크 스파게티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인가? 아, 토마토 소스에다 설탕을 그냥 엄청 때려 넣었어. 그냥 이 위에 치즈 비주얼 다 보세요. 요거 요거는 그대로 한 입 먹어줘야 돼. 그냥 도시락에 들어있는 동그랑땡 함박 스테이크 그 맛인데 이 달콤한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딱 먹는 순간 얘기 달라지지. 아, 나는 어디서 막 파는 되게 고급스러운 파스타보다 이런 쌈맛에 막 먹는 느낌, 이끝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케찹 냄새가 많이 나는 달달한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게 막 먹으면 그냥 막 맛있는 거지 그냥. 근데 이거는 제 입맛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막 깔끔한 맛과 고급스러운 그런 맛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난 이런 게 맛있는 걸 어떡해. 여자친구 하면 조금 더 맛있어. 자, 그리고 감자. 네, 진짜 조그맣게 베이컨이 이렇게 썰려서 올라가 있고 위에 나초 먹을 때 그 딥소스, 치즈소스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베이컨이 엄청 짠가 보다. 이거 염장을 아주 그냥 지대로 했나 보다. 이거 그럴 때 같이 먹어줘야지.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피클 하나 딱 집어먹고 딱 새콤해졌으면 알리오올리오 한번 집어먹고.
과연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진짜 많구나. 고진만 도시락 그리고 지파이 전부 버터구이입니다. 고기 진짜 많구나 도시락인데 밥이 진짜 많구나. 네,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고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구나라는 이름에 끌려서 샀는데. 자, 불고기 있고요. 어우, 설탕을 그냥 한 달콤한 불고기. 자, 그리고 제육볶음. 야, 이거는 고추장에 설탕이 많은 제육볶음. 그냥 일반적인 도시락 맛이네요. 특이한 게 없네. 리뷰를 못하네. 그리고 요거 치킨. 순살 양념치킨 다음날 데워먹는 맛. 그리고 요거는 돈가스인 줄 알았는데 안에 당면이 이렇게 콕콕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소세지, 볶음김치. 볶음김치가 제일 맛있어. 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복 버터구이. 그 여러분, 쫄깃쫄깃한 전복. 워낙 고가의 식재료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편의점에서 팔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사서 계산대에서 띡 찍으니까 7,900원. 와우! 7,900원 전복 버터구이에 비주얼은 두둔둔 두둔 두둔 툰 툰 투둔 툰 투둔 타란. 아, 예. 따라란. 일단 냄새가,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이게 전복인지 구운 소인지.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그런 양식 전복 그 맛인데 비린내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버터의 향은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비린내가 더 쎄가지고 그걸 잡아먹어. 보시면은 프리미엄 건강식 고소한 맥주 안주. 내가 봤을 때는 소주를 1차로 먹고 나서 편의점에서 이거랑 맥주를 같이 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입맛이 흔들흔들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고 입에 들어가는 게 다 맛있을 때쯤에는 괜찮을 것 같다. 편의점에서 파는 이색 음식으로 괜찮은 정도가? 아, 자, 그리고 이거 궁금했었는데 GS25의 지파이 크기가 제 손바닥 비슷해요. 요거는 괜찮다. 물건입니다. 닭 가슴살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넓게 펴놨습니다. 그 미니스톱에서 파는 치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되게 담백하면서도 칼칼하고 짭조름하고. 네, 맛있는 치킨이네요. 근데 바로 튀긴 게 아니라서 살짝 왔나 싶지만 맛있다. 치킨을 먹고 밥을 먹고 전복을 먹어도 비린내가 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돼. 나는 비린내가 임마! 빡! 하고. 아, 이건 아니고?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요즘에 또 펭수가 그렇게 편의점을 주름을 잡고 있더라고요. 자이언트 펭 진심 마카롱 펭 러브유 달고나. 자, 그리고 파인애플 오믈렛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 안에 크림이 이렇게 샤샤샥 차있는 형태고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림에서도 파인애플 맛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롯데샌드 있잖아요. 그 파인애플 향이랑 맛이 살짝 나잖아요. 그거의 빵 버전. 폭신폭신한 롯데샌드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과일을 씹으면서 그 과즙이 팡팡 터지는 느낌까지. 크, 괜찮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에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라 그런지 이렇게 또 제품으로도 나왔습니다. 약간 조금 색깔은 옅은 커피 우유. 오, 오묘하다. 달고나 맛 우유.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소다 딱 넣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눌러붙은 그 탄맛까지 같이 느껴지는 그 달고나 맛 우유. 우유에서 달고나 맛이 난다 진짜. 네, 분말 커피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커피 맛보다 그냥 달고나 맛이 먼저 나는. 커피 맛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독특하고 나쁘지 않네요. 네,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마카롱, 크림치즈, 딸기, 라즈베리, 초코. 안에 크림 색깔이랑 이건 꼬끄 색깔이 조금 달라서 이게 분홍색 크림이니까 이게 딸기 맛이겠죠? 가운데 크림이 꽤나 두꺼운 마카롱입니다. 먹어볼게요. 딸기 마크림, 그냥 후레쉬베리 같아요. 바삭한 후레쉬베리, 크림치즈 맛. 달콤하면서 느끼해. 크림이 많아갖고 한입 베어물면은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와요. 마지막 초코맛. 그 마카롱 안에 누텔라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그거였는데. 아, 펭수행기가 포켓몬스터 그거구나.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음식 마이쭈바. 특이해 보여서 사왔는데 잘 먹어보고. 그냥 포도맛 아이스크림인데 안에 하얀 게 쫀쫀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쭈랑 비슷한 그 포도 향이 나면서 마이쭈 느낌만 살아있는 마이쭈바. 이렇게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아마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생각 중입니다. 다음 한상가득 시리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